그건가 보네. 순정 씨 남자친구가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 그러더니. 아, 맞다. 나 형사가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 그랬지. 근데 범인 아직 못 잡았대요.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아? 네, 제 정보원이 그러던데요. 혹시 말이야, 마 형사가 죽었다는 도로가 공장 근처냐?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아버지 집 근처라 그랬으니까 중부 공장 근처겠죠? 야, 우시야, 그러면 사고 현장이 우리 아까 잘못 들어서 3번 국도인지 좀 알아봐. 예? 그리고 사건 조사 진행 상황 좀 나한테 좀 알려줘. 기나긴 악몽의 정체가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야, 그게 진짜야? 아, 예. 그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곳이 3번 국도가 맞대니까요, 글쎄. 설마 했는데. 아, 근데 박검사가 그러던데 얼마 전에 그 뺑소니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바꾼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살인? 예. 야, 그러면 야, 그럼 이제 아, 야, 얘 살인당한 심정이 나한테 있는 거네? 아니, 뭐, 또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어우, 소름 돋아. 그리고 형사들이 어제 집에 찾아간 것도 피해자 가족들한테 수사 상황 알리려고 찾아간 거래요. 야, 그럼 김순정은 수사 방향이 바뀐 걸 어제 한 거네? 그렇겠죠? 아니야, 얘 그러면 어쩌냐? 예? 아니, 속이 지속이 아닐 텐데 걱정이네. 아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야, 그래도 어떻게 상관이 없어. 그래도 내가 가봐야 돼. 야, 옷 갈아입고 내가 기다릴게. 오셨습니까? 괜찮아? 뭐가요? 아니, 얼굴이 되게 안 좋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뭐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쁜 일도 없는데요. 아니 뭐 그럼 다행이고. 이럴 시간 없어요. 조금 있다가 노조 핵심 간부들과 식사 자리 잡았어요. 노조 간부들이랑? 주중에 노조원들 투표가 있을 거래요. 오늘 간부들 잘 설득하셔야 유리한 여론 조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뭔데 이렇게 뜸들여? 그 오, 왜 이렇게 잘 말리지? 왜 강의사님이 안 먹나? 아, 예. 강의사님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자제해야죠. 오늘은 제가 실상 할게요. 이 핑계라도 한 잔 꺾고 싶거든요. 맞다. 니랑 나랑 어제부터 얼마나 지랄 같은가. 하늘 거하게 끊자. 네, 건배! 건배!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솔직히 강의사, 네, 우리 중부공장 참아가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했노. 근데 기억나나? 우리 보고 시래기라고 안 했나? 기억나나, 니? 이봐요, 지금 이사한테 계속 반말이잖아. 반말이잖아, 너 반말이잖아, 요. 아니야, 진짜. 강의사, 솔직히 우리는 막 당신 믿음이 안 간다. 그래,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 와가 회사를 살리겠다고? 그게 말이야, 당나귀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 겁니까? 뭐라? 창창한 앞길 다 내던지고 회사나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고요. 근데 더 힘 빠지는 건 댁들이 나한테 등 돌리는 겁니다. 나 말고는 다른 방안도 없으시면서 이러는 거 나 무지 화난다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을 주워 먹을 수는 없지. 안 그랬나? 뭐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죠. 야, 너 꼬집 왜 이러냐? 어? 솔직히 얼마나 못돼 참아왔습니까? 욕심 많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없는 초딩 중에 상초딩이에요. 야, 그때 중부공장 와가지고 우리 다 잘라버리겠다고 한 거 그거 전부 우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야,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는 말 내뱉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사님이 회사 살리겠다는 거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보증해요. 소통법이 9살에 머물러 있어서 설득을 못하고 계시지만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중보공장 사업 연구하고 계세요. 심장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목숨을 걸고 또 한 번 달리고 계세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써야죠. 지금은 이분이 우리한테 극약 처방입니다. 강 이사님 진심 믿어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야, 김순정 정신 차려. 김순정 정신 차려. 강민호다. 그래, 강민호다. 정신 차려. 놀고 있네. 그러는 거 아니야. 토 그런 아이 앞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 하지 하지. 아, 이러면 오늘도 미션 실패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자냐? 야, 넌 날 뭘 믿고 이렇게 태평하게 자냐? 기분 나쁠라 그런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애를 쓰냐 넌. 강민호니까. 하, 진짜 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며칠을 못 가네. 그래도 기왕이면 이 특별한 감정이 온전히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 지랄 같은 심장 때문이 아니라 근데 김순정 너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거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진 거라면 너도 이놈의 심장이 만든 강민호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강민호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나 그냥 강민호지. 강민호다. 대답한 것 같은데. 일어났어? 예. 속이 쓰려서. 쓰리겠지. 패션이 끝내주시네요. 응. 세 개 끓이길 잘했네. 두 개 끓였으면 모자랄 뻔했어.
거봐요. 맨날 두 개 끓이면 모자랐다니까요. 네가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요. 같이 먹으면 뭐가 맛있어. 같이 국물 떠먹고 그러는 거 얼마나 비위생적인데. 야, 너 무슨 전염병 있는 건 아니지? 야, 방금 입대지 말자고 좀 얘기하고. 아, 이제 속 좀 풀린다. 속 좀 풀려? 예, 국물 마셨잖아요. 속 말고 마음은? 안 좋은 얘기 들었잖아.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무한한 건 없다고.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고.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뭘 쉬고. 좋은 멘트들은 지들이 다 치고 있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고통도 슬픔도 살아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는 거. 울든 웃든 모든 건 다 산 사람들의 특권이니까요. 웃음도 눈물도 살아야 느낀다. 이런 작은 라면 하나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옹기종기 모여앉아 끓여먹는 라면 하나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날 속이고 배반해도 꿋꿋하게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전. 열심히 산다며.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고통도 슬픔도 살아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는 거. 어차피 35살 이후에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고.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죽고 싶어. 이 심장도 너고 네 머리도 너다. 셔츠랑 양말 등 사왔습니다. 당장 갈아입을 게 없으셔서요. 강민호,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안 받으십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난 이 순간 이 아이랑 함께 있고 싶다. 이제 받으려고. 이사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투표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3일 동안 준비 잘 하셨죠? 떨려서 잠 한숨도 못 잤다. 이 몇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노조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주총의 승부수를 판가름 지을 것입니다. 오케이. 가시죠. 파이팅! 주요 주주들이 노조 지지에 따라 강의사한테 의결권 던지기로 했다며. 어디 어디야? 청일실업하고 정산구로. 청일하고 정산이면 한 24% 되겠네요, 주식이? 그러니까 오늘 사활을 걸어야 돼. 나 잘 갔다 올게. 선배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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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봤습니다. 옛날부터 힘들고 더럽고 모진 일에는 보통 질자를 쓴다고 하네요. 호미질, 괭이질, 지게질, 바느질.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물 나고 서럽고 힘든 일은 바로 젓가락질. 다시 얘기해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이 자리는 그래서 저한테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작은 행복을 짓밟고 부셔왔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과거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내 미래를 얻겠습니다. 바로 중단된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재시작할 수 있도록 더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쁜 놈이었고 많은 상처를 드렸고 실망도 드렸지만 뭐 원래 염치없는 놈이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 한번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떨리시죠? 아니거든. 에이, 떨고 있는데 뭐. 아니거든. 뭐야, 어떻게 됐어? 결과는요? 강의사한테 노조가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애석하게 됐군요. 정말이야? 네, 겨우 과반을 넘긴 했지만 이사님 지지한다고 합니다. 알았어. 빨리. 순정아, 이제 내 마음의 근원 따위 안 궁금해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고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김순정. 이사님. 대표. 아, 대표님 출...
출발하실 시간이십니다. 가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얼마간 그 대표 석에 앉아서 마음껏 즐기라고 전해주세요. 곧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곧 알게 되겠죠.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힐 거라는 건 말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 저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모든 걸 잃고 난 뒤 과연 어떤 표정일지 제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